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메타콘 2021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레알 마드리드 메타버스로 돌아오다 글로벌 스포츠 클럽의 실감형 XR 메타버스 전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먼저 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D 팩토리의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서 최근에는 축구팬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FC 바르셀로나의 메타버스도 구축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을 모두 메타버스로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이분 모셔보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3D 팩토리의 사장 및 최고 기술 경영자님인 오병기 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3D 팩토리의 오병기 사장입니다. 제가 이런 식의 발표를 처음 해봐서 되게 난감하긴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30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의 메타버스를 소개해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전략 그리고 메타버스에 필요한 이러한 방대한 큰 사이즈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잠깐 1챕터 2챕터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챕터에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구현 전략입니다. 뭐 이미 오전부터 쭉 들으셨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최초의 이강 교수님이란 분께서 메타버스란 책을 써서 이 시장에 내놓으면서 모든 것이 다 메타버스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AR, 라이프 로깅, VR, 미러 월드 이런 모든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서비스가 메타버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좀그 메타버스라는 정의를, 캐테고리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협의의 메타버스, 우리가 진짜 기존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와 다른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보고 있는 메타버스를 보았을 때 일단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3D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이셜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창업한 꽤이 메타버스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스페이셜은 메타버스를 하나의 도시, 하나의 어떤 공간, 그런 도시로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빠질 수 없는 회사죠. 시총 50조를 육박하고 있는 미국의 로블록스, 그리고 한국의 뭐 메타버스 업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네이버의 제페토. 저는 이 앞에서 세 개와 함께 이 로블록스와 함께 제페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페토하고 로블록스는 앞에서 말하는 이세 개의 회사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페토와 로블록스는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함 집중식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은 커뮤니티, 디지털 트윈, 도시를 포커스한 메타버스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어그리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런 정의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 메타버스를 2018년도부터 3년 동안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메타버스 구현 전략은 실감형 XR입니다. 앞에서 노블록스나 제페토를 말씀드렸을 때 이 실감형과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감형이라 하면 아까 그 M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 실제 모습과 동일한 모습의 어떤 공간을 구현하든지 아바타도 좀 더 내 모습과 거의 유사한 실감형에 그리고 XR, 실제 내 동작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러한 XR 기능이 추가된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해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지향합니다. 크게 포토리얼리스틱, 진짜 사진과 똑같다는 거죠. 포토리얼리스틱 XR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트윈, 마지막으로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노블록스와 제페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메타버스입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은 이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이 탈중앙화라는 모습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카카오톡의 그 뭐라고 할까요? 골목상권 침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블록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대부분의 메타버스들이 내가 플랫폼을 크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 밑으로 입점을 해라 하는 모습의 중앙집중식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페토에 뭐 요새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제페토 밑에 구찌도 들어가고 폴로도 들어가고 많은 회사들이 제페토 밑에 들어가면서 유저는 아바타는 제페토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원하는 메타버스는 이런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탈중앙화, 각자 자기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메타버스와 메타버스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과 일주일 전에 FC 바르셀로나를 계약했는데요. 용역사업자로 계약한 게 아닙니다. 사업권을 확보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할 겁니다. 3년 전부터 영업을 한 겁니다. 근데 3년 전 영업할 때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큰 경쟁을 하는 두 거대한 조직입니다. 전 세계 1, 2, 2위를 해마다 다투고 있는 거대한 조직인데 어디 밑에 메타버스, 상대방 메타버스 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들은 이 스포츠 클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조직들이 그런 모습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사, S전자, L전자가 밑에 들어갈 리는 없고요. 각자 자기의 메타버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알을 만들면서 FC 바르셀로나가 계약이 되면 어떻게 만들지? 제페토의 모델은 불가능한 모델인 겁니다. 두 개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둘 사이에 아바타만 교류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니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제페토와 같은 모델이 아닌 중앙집중식 모델이 아닌 탈중앙화,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까를 고민해 왔던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으로 이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 앞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면서 표준을 만들어가면서 메타버스의 큰 에코시스템을 기획하면서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3D 팩토리의 메타버스 구현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저희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점이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세상 그런
일반적인 SNS와 유사한 메타버스를 만드는 건 저희 목표는 아닙니다. 3D로 구현되고 실감형으로 구현되고 XR 기능을 갖고 있는 진정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존 SNS 기능, 뭐 전자결제라든지 NFT, 블록체인이라든지 이커머스 같은 거는 기존으로 갖고 있는 오랫동안 배워온 기술들이고요.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가 디지털 휴먼. 아주 정교한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이 꼭 필요하고요. VR, LB, 이 아바타들이 그냥 유령처럼 붕붕 떠다니면 안 됩니다. 나랑 똑같은 제스처를 해야 되고 나와 똑같은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울 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고요. 내가 웃을 때는 같이 웃어줘야 되고요. 이게 VR, LB 기능인데요. 옛날에는 VR, LB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센서를 막 달았습니다. 이런 방에다가. 그리고 제 입모양을 트래킹도 하고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서요. 핸드폰으로도 트래킹이 아주 간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D가 아니라 2D 카메라 가지고도 3D 입체 영상을 트래킹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 감정을 굳이 제 입모양을 비전으로 트래킹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얘기, 맥락을 AI가 이해해서 제 감정 상태를 AI가 이해해서 제 얼굴 표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방대한 기능들을 VR, L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AI 채팅입니다. 글로벌 AI 채팅입니다. 어차피 메타버스는 우리끼리 우리나라 한국 안에서만 구현되는 메타버스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 세계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스페인 분들이 들을 때는 스페인 말로 들어야 되고요. 스페인 분들이 막 아바타들이 떠드는 걸 저는 그냥 한국말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120개국 언어가 AI 기능을 가지고 부드럽게 채팅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를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요소 기술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VR, LB 기술이 국내 1위가 아니라 거의 세계 1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휴먼도 국내 1위가 아니라 거의 세계 1위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100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면 몇만 개, 몇십만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휴먼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코엑스에서 김현식하고 전태관을 살려서 홀로그램 극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합니다. 여기 김현식 있고 여기 전태관 있고 가운데서 제가 같이 노래 부르면 사진 찍으면 돌아가신 전태관과 김현식과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거는 일회성 홀로그램 공연입니다. 근데 메타버스에는요 아바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몇백 몇천 어마어마한 아바타들이 필요한데 저희같이 조그만 중소기업이 그 아바타를 정말 고객들이 실감형으로 느낄 수 있는 XR 아바타를 한 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연용 김현식 한 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몇십 개 몇백 개씩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즉 퀄리티가 보장되고요.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코스트,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을 아주 낮춰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 아바타, 마이클 잭슨 디지털 휴먼을 미국 사람들이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에서 200만 달러로 들은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6개월 걸렸다고 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넣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휴먼은요 품질을 보존하면서 얼마나 AI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과거보다 이피션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디지털 휴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 디지털 인플루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엔터테이너도 있고 뭐 여러 종류들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2D 딥러닝으로 만든 겁니다. 2D 사진을 AI가 학습해서 제가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사진과 합성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냐면 메타버스에 사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2D TV 조성 같은 그 TV 화면이나 유튜브 화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3D가 아니라서 메타버스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유머니 굉장히 이미 다 발전한 거 아니냐. 그 TV 보니까 뭐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 3D 그래픽으로 그런 품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되게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제 레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알하고 바르셀로나는요, 전 세계 모든 스포츠 클럽을 통틀어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요. 3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야구, 농구, 배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뭐 타의 추종을 보라는 1, 2위 그 스포츠 클럽이고요. 인플루언스, SNS의 영향을 보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 삼성, 호날두가 1, 2, 3이고요. 4위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5위를 건너뛰고 6위가 SNS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4위와 6위가 레알과 바르셀로나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한국이 다른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축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팬덤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고요. 제가 방금 중국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건너뛰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온라인 사업을 하든 중국은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레알이나 바르셀로나가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자료가 칭화대학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레알의 공식적인 팬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되고요. 유저 아이디, 레알의 홈페이지에 유저 아이디 갖고 있는 중국 팬 수가 9,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팬클럽이, 뭐 뒤에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 팬클럽이 450만 명입니다. 한국 팬클럽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보다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월등하게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중국을 뚫기 위해서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중국을 뚫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엔터테인먼트든 뭐든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굉장히 서로 연관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슬라이드를 올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 팬클럽 회원이 한국은 2만 명, 중국은 450만 명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 중국인은 레알 마드리드 팬클럽 아저씨들 아니야 전부? 나이 뭐 40대, 50대 된 아저씨들이 팬클럽이겠지. 아닙니다. 83%가 30세 이하 우리가 좋아하는 MZ세대입니다. 30세 이하가 83%고요. 5년 이상 찐팬이 60%가 넘습니다. 즉, 이 레알 마드리드 공식적인 팬 4억 5천만 명, 그 중에 중국에 있는 1억 2천만 명, 팬클럽 450만 명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MZ세대인 사람들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유통, 아까 뭐 뱅크도 왔었지만 모든 인더스트리가 관심 있는 중국의 MZ세대의 사람들이 저희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곧 아마 여러 메타버스들이 연합을 하겠지만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스포츠 레알 마드리드나 K-POP 엔터테인먼트나 우리가 보고 있는 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고요. 저희가 결국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뒤에가 있네요. 그 레알 마드리드 4억 5천만 명한테 스페인 가지 않아도 여기서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고요. 4억 5천만 명의 팬들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전 세계 사람들과 그냥 즐겁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제페토나 노블록스는 미래의 세상입니다. 현존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 유저들이 자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 그런 미래의 세상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의 세상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옛날에 조선 TV조선에 계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TV조선에는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120년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자료를 메타버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없으면 보기 되게 어려웠던 자료들이 120년 동안 모였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또 다른 카테고리로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 그런 메타버스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있는 역사들, 예를 들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뭘 사이버틱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주는 메타버스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그러한 메타버스의 샘플이 되고 파일럿이 되고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실사 수준의 실감형 콘텐츠, 디지털 트윈 구현,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4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20년의 스토리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가 3년 전에 이 메타버스를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포토리얼리스틱, 진짜로 똑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경기장이 현장에 가 있는 건지 내가 지금 VR 세상에서 가짜 경기장을 보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게 해주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2년 있으면 구별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 4억 5천만 명, 그리고 120년의 스토리, 되게 재밌습니다. 1950년에 획득한 그 챔피언스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메타버스 박물관에 가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컵을 클릭을 하면 저 흑백 결승 경기장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오프라인, 제가 스페인의 오프라인 박물관에 갔었는데요. 그거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박물관에서 저런 거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메타버스가 앞으로 조선일보, TV조선에도 필요하고요. 서울시에도 필요하고요. 600년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와 미래가 합쳐지는 이런 메타버스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비스는 크게 디지털 트윈과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거기 있는 레알 마드리드 걸 지난 3년 동안 다 만들어놨고요. 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밤중에 방탄유리를 뜯고 3D 스캔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아침에 방탄유리를 닦고 그렇게 해서 컵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상상의 메타버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수익 모델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자동통역 서비스 반드시 돈 받아야 됩니다. 그냥 채팅하는 거는 무료로 하겠지만 말로 하는 거는 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네이버도 말로 하는 통역 서비스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돈을 받을 거고요. 뭐 아바타 꾸미기, 제페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 VIP룸,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저희가 축구 경기장 가면 VIP룸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장에는 VIP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는 천 개, 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VIP룸을 차별화하자. 그냥 지금 레알에 있는 VIP룸 스카이박스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1억짜리 VIP룸 하나 만들자. 저 제류에 있는 럭셔리 펜트하우스. 그래서 초록배 미디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만들자. 그리고 내년 카타르 월드컵 때 카타르 왕자들한테 팔아먹자. 살 것 같아요. 1억 주고. 하나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형성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 판매라든지 굿즈 판매라든지 뭐 당연히 그 레알 마드리드의 메인 스폰서인 아디다스 쇼핑몰이 생길 거고요. 뭐 게임 이용, 가상 광고, 이 가상의 메타버스 안에 아디다스 광고도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 광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입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레알 얘기인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요. 제가 이거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FC 바른사랑과 계약이 안 됐었어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2019년 크리스마스 날 바르셀로나 가서 피트를 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2020년, 2021을 거치면서 정말 애가 계약이 될까? 계속 영업은 했지만.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계약서에 사인이 될까? 저보러 다 저희 투자자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레알하고 바르셀로나를 한 회사, 그것도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그만 중소기업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0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게 쓰질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급하게 하나 넣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목표는 이번 달입니다. 늦어도 11월 달에 레알이 오픈이 됩니다. 저희가 8개월 동안 QA를 하고 있습니다. 뭐 끝난 건 벌써 연초에 끝났는데 QA가 오래 걸립니다. 퀄리티 어시어런스죠. 저희가 이제 경험을 3년 동안 하고 났으니까 아마 바르셀로나는 1년 정도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개를 합치면 레알이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1위 스포츠 클럽이고 가입자 수는 4억 5천만 명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위 스포츠 클럽이고 가입자는 거꾸로 좀 많습니다. 4억 6천만 명입니다. 합치면 9억 1천만 명입니다. 9억 1천만 명이 아바타들이 레알에서 홈경기하면, 물론 메타버스입니다. 바르셀로나 아바타들 4억 6천만 명이 우르르 저쪽 메타버스로 몰려가고 바르셀로나 홈경기를 하면 레알의 아바타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누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FC 메타버스 리그 하나 만들자고.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QA 시간을 제가 다 뺏어버렸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메타버스 마드리드 계약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가상세계라는 단어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2020년 말, 심지어는 올해 1월, 2월까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투자자도 관심이 없으셨고요.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으셨고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으셨고요. 3년 동안 정말 외롭게 뛰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도 관심 없는 건 3년 동안 거의 100억 넘게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오픈할 때가 돼서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성같이 큰 회사 아니면 뭐 작은 회사들, 벤처 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바르셀로나를요 레알 마드리드보다 몇 배 좋게, 몇 배 빠르게, 몇 배 옵티마이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레알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라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요 레알까지 합쳐서 제가 9억 명을 모아놨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 제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에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9억 명입니다. 중국에 1억 2천만 명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까지 하면 3억 명입니다. 엔터 회사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밑으로 입점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아바타를 교류하겠다는 겁니다. 레알에 응원하러 갈 때 저희 레알에서 물건 안 팔겠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샴페인 사고 응원도구 사고, 물론 메타버스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홈경기 갈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유통업체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엔터회사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미 영화의 길이나 같은 회사가 있죠. 뉴라는 회사 참여했고요. 드라마 펜트하우스 만든 대한민국의 1, 2위 하는 드라마 회사 초록댐도 참여하기로 했고요. MBC도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음악 중심. 지금 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바르셀로나가 오픈할 때쯤 되면 이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디센트럴, 분산 탈중앙화 생태계에 각자 자기 도시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스페셜이 만든 것처럼 각자 자기 도시를 만들고 우리는 아바타들만 서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아바타가 네 아바타, 네 아바타가 내 아바타, 그렇게 큰 생태계를 한국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언론에서 도와주시고 정부에서도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많은 기업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하는 메타버스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그 시행착오가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여기 제
짧은 발표를 듣는 분 모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뭐든지 갖고 계시다면 온라인 아니라도 됐습니다. 오프라인입니다. 뭐 백화점을 갖고 계시든 뭐 물건을 갖고 있든 뭐 콘텐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가수를 갖고 있든 뭐 뭐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회사 아니라서 골목상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한번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꼭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병기 사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중계권과 콘텐츠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될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중계권에 포함해서 제공이 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일단 방송권은요, ESPN이나 오렌지 같은 유럽은 오렌지, 미국은 ESPN 같은 데서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방송권 계약은. 메타버스 방송권 계약이 아직 디테일하게 계약서에 정의되지 않아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주공산인데 무주공산이라도 우선권은 ESPN이나 오렌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인 메타버스의 방송권은 ESPN이나 오렌지와 협의를 하고 주인인 레알 마드리드와 협의를 3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죠. 조그만 회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뭐라고 있냐면요, VIP룸에서 중계방송을 봅니다. 과거 것만. 현재 중계는 아직 저희가 계약을 안 했고요. 일단 그렇게 한 몇 달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내고를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레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매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TV 매체와 같은 매체를 갖게 때문에 저희가 이 내고할 수 있는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픈되면 이제 방송권 계약을 저희가 내고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존의 TV 방송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강자 ESPN이나 오렌지, 그 다음에 주인인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만 주인은 아닙니다. 뭐 FIFA 같은 데도 있고요. 유럽 축구 연맹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의 뭐 99% 확보될 텐데 이슈는 분배율입니다. 우리가 몇 프로를 받을 거냐만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넘었지만 그래도 저희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하나만 더 받아봤습니다. 타 IP가 유사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도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용어들 나올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메타버스 사업자가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속지, 내 나라, 내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나라, 제 도시가 있고 아바타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기도 아바타 갖고 있죠. 저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렇습니다. 제 아바타가 그 도시에 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상점, 그 메타버스의 상점에서 돈을 쓰면 그 상점도 돈을 벌고요. 결제하는 뱅킹 시스템은 제 아바타가 저희 메타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뱅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바타, 속지주의, 아니 속인주인, 저희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아바타가 다른 메타버스 가서 돈을 써도 저는 돈을 벌 것 같고요. 다른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진 아바타가 저희 메타버스, 저희 동네에 와서 돈을 써도 저는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연계는 아바타로 하려는 게 저희 1차 목표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연계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는 레알과 바르셀로나 아바타들을 교류시키는 게 이제 제 상상력의 지금 한계인데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사이에 어떻게 재화와 밸류를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속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정부는 빨리빨리 이런 거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션 이
세션과 또 Q&A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오병기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메타콘 2021 TV조선이 주최하는 메타콘 2021의 세션 첫째 날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이죠. 10월 7일, 7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둘째 날 또 풍성하고 알찬 세션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내일도 청중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2일차 세션인 내일은 로그인 메타버스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정말 전 세계에서 동시 생중계로 천여 명을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프라인 행사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TV조선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